아니 몇주 사이에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날씨가. 어제 잠깐 나왔다는데 아니 어느새 겨울이 돼버림. 나는 가을이 제일 좋은데. 아니 9월, 10월 이때까지 막 덥다가 와 드디어 가을인가? 드디어 날씨 좋은 가을이 왔구나. 근데 깜빡하니까 겨울임. 가을 다 가버림. 이제 없음. 야 어제 오늘 좀 춥던데. 근데 이런 날씨에 가을 옷을 못 입으면 난 이제 평생 가을 옷을 못 입는 거 아니야? 그냥 여름 옷이랑 겨울 옷밖에 못 입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억울한데? 살짝 춥더라도 가을 옷을 입어야 되나? 좀 억울하잖아. 밖을 안 나가면 됨. 그것도 맞지. 근데 옛날엔 밥 먹으면서도 롤 잘했는데, 옛날 한창 젊을 때는 이제, 어릴 때는 이제, 그냥 밥버거 하나 딱 사가지고, 웰치스랑 딱 들고 PC방 가가지고, 롤 하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래도 막 졸리거나 그러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었나? 아니, 뭐 거의 10년 전인데, 그죠? 10년이면 강산도 바뀌어. 일단 빅토르. 근데 이게 구조상 미드나 탑둘 중에 한 명은 선택을 해야 돼요. 레드팀일 때는 누군가는 해야 함. 그러니까 뭐 미드 빅토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라가스? 스웨인이 뭐지? 호로키도 미드도 되고 원딜도 되잖아. 멀티 포지션이 다 됨. 스웨인, 그라가스, 세트 그냥 싹다 멀티 포지션이야. 홍빛 가야 되나? 나님 없어도 되려나? 모르겠네. 몰라. 가자. 네, 세트가 서폿일 것 같아가지고 미드 스웨인의 탑 그라가스가 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네요. 그라가스가 착취를 들었네, 그죠? 산테라고 생각했나?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네. 귀한 모션이 좀 멋있기도 하고 흥분 있네, 그죠? 나 없어, 얘들아. 거기 근데 그라가스가 있는걸? 그라가스가 일로 와서 이렇게 오니까 계속 좀 해봐. 에잇. 이런 거 기분 좋잖아. 맛있잖아.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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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용차. 한번 찍고. 탈앱도 되거든요, 이제. 자, 들어가자. 뭐요? 바로 킨드레드 킬에다가 스택까지. 야, 이런 탑이 어딨냐. 그래. 잘 가렴. 야, 이거 싹다 탔다. 처음에 그 죽는 시간 늘어나가지고, 그죠? 네. 그라가스의 이 표정이 슬퍼 보이는 건 왜일까? 아군이 당했습니다. 슬픈 건 빅토르 표정이었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일단 오골든 먹어주고. 네. 들어가서 웃는데요. 우는 건 빅토르였고. 나였고. 아. 어? 아니, 대포야.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이게 대포 잘못인가 싶네요. 그럼 누구 잘못인데? 아니, 대포가 와서 죽었잖아, 타워한테. 대포 잘못이지. 증강된 거 좋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미안.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드라우스까지? 얘들아 돼지 좀 잡아줘. 어? 내가 탱은 해줄게. 버는 안 돼. 오케이. 내가? 아니 킨드궁이었네. 이게 나도 몰랐네. 아니 스킨을 왜 이런 거 쓰냐 킨드야. 너 잘못은 아니다만 아무것도 몰랐나봐. 아니 뭐 킨드궁이었구나. 널 오랜만에 하니까 왜 이런 것도 모르겠냐. 뭔가 했네 방금. 나 안 가도 되지 얘들아. 갔어야 됐나? 갔으면 뭔가 달라졌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이긴 함. 용차. 네. W를 좀 막아줄 수는 있어. 곧. 봐요. 야, 증강도 다 됐다. 갑자기 좀 왕비한 느낌이 나는데? 기분 아주 좋고. 용차. 야미. 아오 달아. 3000원 귀한 거 미쳤다, 야. 이거, 그불? 폭세? 행복한 고민? 그불 가자. 오케이. 여기 일시불이요. 여기 있는 거 다 드세요. 제가 로또에 당첨돼서. 지금 이 코어라서 이거 못 이길 리가 없는데, 그죠? 라떼 한번 뜨고 싶긴 하네. 어? 녀석. 어디서 귀환을 한다라? 영차 이 녀석아. 다음. 이게 이코어 빅토르야. 네. 스웨인도 여기 올 수 있나? 좀 무섭긴 하네. 영차. 와우. 가버려. 뭐 어쩔 건데. 나 이코어 나왔는데. 어 그래 그건 사실이야. 빅토르는 지금 매우 잘 컸어. 아이고 타워 밀고 싶네. 그죠? 다음에 밀까? 좀 무리네. 온 다음이요. 얘들아 나 살려줄 사람. 아 오케이. 2400원 귀환법. 뭐 집 갈 때마다 1코어씩 뛰겠는데? 여기서 코르키를 한 번 더 잡는다면? 미안. 야 이거 똥신의 3코어. 근데 이거 못 참잖아요, 그죠? 이거 못 참잖아. 어? 텔프 타려고 했는데. 어 잘가. 이거? 아비. 가볼까? 와우. 으차. 그리고 지금 원 AP인데 이렇게 잘 커버려가지고 상대 입장에서 어질어질 하거든. 잃어버리면. 여기서 라바돈까지 떠버리면. 아 진짜 내 데미지가 감당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 시절 빅토르 강림. 어, 일단 밀게. 모르겠다. 상대 안 보일 때는 좀 사렸다가. 그냥 텔포로 가죠. 에잇. 네. 아비.
으차. 누구요? 뻑 뻑 지지. 아 근데 라바돈 사왔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뭐 세 표를 줬을 때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 끄트머리에 있는 서포터가 희생을 좀 하자. 누구? 네, 님들아 지금 고3은 학교 쉬나? 나 옛날에 기억이 안 나네. 수능 끝났을 때 어땠는지. 그 다음날은 학교 갔던 것 같은데 그죠? 막 대충 가채점표 점수 쓰고 막 그러잖아. 경험상 학교는 갔는데 수업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영화를 틀어준다거나. 요새는 학교 TV에 스위치 연결해서 함? 아 그래요? 옛날에 학교에는 원래 그런 거였잖아. 이제 컴퓨터 그 책상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알죠? 책상 안에 들어간 컴퓨터 그 위에 유리판 이렇게 딱 돼 있고 뭔지 알지? 원래 그거였잖아. 요즘도 그런 거 있나? 뭐 이제 원래 비밀번호가 있는데 그 쉬는 시간에 비밀번호를 안 하는 애들이 막 그 컴퓨터 번호 뚫어가지고 막 게임하거나 그랬었단 말이야. 탑이 뭐가 나올까? 그죠? 다리우스를 배냈다는 건 뭘까? 야 그리고 오리아나가 나와버려서 이미 탑 빅트로인 게 들켜버렸어. 아칼리? 아칼리 엘리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콩콩인을 들고 압박을 해볼까? 지금 템테리가 리치베인을 안 가서 루덴 다음에 마관템 두 개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덴 말고는 쿨감 땡길 데가 없어서 여기서 가속 챙기고 여기서 가속 챙기고 여기서 가속 챙기고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러면 쿨감템 많이 필요 없으니까. 앨리스가 좀 문제네? 몰라 오면 죽자. 오면 죽지 뭐. 브론즈 3 탑 오리아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네. 브론즈는 또 인종이지. 내가 틀렸네. 근데 뭔가 브론즈는 살짝 그 귀여운 이미지가 있고 실버는 살짝 이제 아 실버는 인정이지. 살짝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음? 악동 많고 실버에는. 골드는 이제 인싸 중에서 최고 티어. 플래티넘은 와 너 진짜 롤 잘한다 대박 살짝 이런 느낌이고. 아이언은요 아이언도 뭐 살짝 귀여운 이미지지. 브론즈나 아이언이나. 난 그 두 개 왜 구분을 두는지 사실 모르겠어. 아이언 브론즈는 구분을 왜 두는 거임? 라고 하면 또 그런가? 아이언의 목표는 브론즈일 텐데. 아니 원래 아이언 없었잖아. 브론즈가 원래 아이언이었잖아. 뭔 차임? 진짜 모름. 순수 아이언이 진짜 어렵지 않아요? 배치 만약에 10판에서 5승 5패 하면 아이언 안 가지 않나? 근데 뭐 롤 찍먹으로 하는 거면 순수하게 해서 할 수도 있지. 막 딥하게 안 하고 막 1000판 했는데 아이언 이런 사람 많이 없잖아. 있을 순 있지만. 밀어주면 나야 편하지. 유충 먹으려고 하는구나. 유충 아니었으면 절대 안 밀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라인 만들고 가는 중. 너무 막은 거 아니야 근데? 뭐요? 야 카직스야 근데 맵을 너가 안 본 거 아닐까 그거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죠? 아군이 당했습니다. 바텀도 스타트는 좋았는데 앨리스 때문에 결국 좀 말렸네 그죠? 자 그러지 말아다오. 아 이속으로 이속으로? 어 으차 이 녀석아 다음. 이게 큐준강이야. 도화렴? 어 도왔다. 어? 아 너무 아까운데? 아 뭔가 아쉽네. 확실히 아칼리가 세긴 하다. 힘 차이 나도. 카직스 가까워서 좀 더 해본 것도 있는데. 근데 증강 하나 먹었잖아. 썩 나쁘진 않잖아. 앨리스가 이거 탑 또 뜰 것 같은데 분위기가. 나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지? 앨리스 보일 때까지 그냥 사려야 되나?
원래 이 타이밍에 아칼리 궁 없을 때 압박을 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스가 아래로 가버려서. 근데 이게 이렇게 죽네? 아칼리 멀어서 살 줄 알았는데, 그죠? 계속 되겠구나. 호응이 안 될 줄 알았는데 딱 되네. 얘들아 아래에서 이득을 봐줘. 아님이 간 거 같아. 근데 바텀도 똑같은 이득 보고 있으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자. 어차피 라인도 다 밀고 죽어가지고. 사실 앨리스가 작정하고 이래버리면 못 살긴 해요 원래 탑에서는. 그래 바텀 이기잖아. 한잔해. 울면서 죽자 그냥. 우리 바텀이 다 해줄 거야. 아칼리도 템이 너무 잘 떠가지고 대응하기 좀 애매하긴 하다. 근데 카직스야 이렇게 죽는 거는 너무 좀 선한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적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아쉬운데? 아니 이럴 거면 그냥 탑 오지. 나한테 투자하지. 으차 이 녀석아. 다음. 여기까지. 애시야 좋았다 이런거. 아 아 어? 근데 제도 왔잖아. 잠깐만 오히려 좋잖아. 제드 오기 전에 처형 잘 당했잖아. 인정? 이거 안 죽었으면 제드한테 죽었잖아. 좋았다. 흠. 잘 가. 아군이 당했습니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가보자. 탑이요? 오케이. 어? 어. 그럼 나만 잘하면 되지, 그죠? 남이 잘하는 말든 뭔 상관이야? 아우, 아파. 오케이. 좋았다 얘들아. 그래. 아주 좋았다. 얼마나인데 누군가가? 어? 아쉽다. 와 쟤들 왜 이렇게 쎄. 오케이. 근데 결과는 좋았잖아. 한잔해. 5킬 6데스 빅토르 중에 가장 잘했잖아. 와우.
보세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어. 네. 어. 누구요? 어. 아. 근데 앨리스가 아까 이상할 정도로 탑 많이 왔잖아. 그건 맞아. 카틱에서 뭔가 날 너무 싫어해. 너나 난 줘 이 녀석아. 아니 나 앨리스한테 집중 갱킹 당했잖아. 이 정도면 잘한 거지. 누구요? 잊지도 않는다. 탑 빅토르 할 거임. 왜요? 왜요? 고민 중. 1승 6패 중이라 심신미약임. 힘내. 힘내. 근데 뭐 어쩌라고. 오늘 상체 이긴판 단 한 판도 없음. 뭐 어쩌란 거지? 뭐 어쩌라고. 근데 뭐 어쩌라고라고 채팅을 칠 순 없잖아, 그죠?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어. 우울한데 빵을 왜 사? 아니 이럴 순 없잖아. 그냥 뭐 그랬구나. 힘내. 이게 최선이지 뭐. Love again. 심술 두꺼비야. 근데 1승 6패 한 거 팀원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을 근데 굳이 채팅으로 할 필요는 없겠죠? 사실 너의 잘못 아니었을까? 그래 그래. 트런들? 또 한 판 지면 됨. 어질어질하다 그죠? 트런들 상대로는 빅토르가 괜찮을까 근데? 일단 가볼까? 난입이 필요하긴 하겠다 그죠? 잘해보자. 야 심술 두꺼비야, 너 뭐 전세 냈어? 뭐해 여기서. 아니 또 심술 두꺼비야. 어? 심드론 또 너야. 아니 심술이 잔뜩 나있잖아 이거. 강민호. 그래 민호야. 잘하자. 어? 뭐야? 어? 네? 오! 어? 나 근데 어시를 못 먹었어. 어떡해? 아니 난 개소낸데? 캐트라 왜 스펠 아무것도 안 써? 어시 좀 먹으려고 했더니. 아 이거 증강 25스택 야무지게 먹고 딱 시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을 봤는데. 난입 쓰고 경험치는 일단 다 먹었거든요 그래도? 크게 나쁘지 않아 이러면. 큐증강 된 다음에는 진짜 웬만하면 안 죽을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그냥 파밍이나 하자. 그냥 쏘들기면서. 영차. 형파를 쉬지 마. 이럴 때는. 네. 용차.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열심히 치는 중 일단. 전혀 아파하지 않는데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 아니 트론드라. 아유. 너가 먹어 카리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네. 처치했습니다. 뭔 따봉이요. 자 일단 급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고. 하나 버리고 트런드를 조심해 얘들아. 어. 아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W를 좀 더 잘 깔았으면 어떻게 됐으려나? 유치아 때문에 안 됐나? 어 여기는 뭐 안 되겠네. 아쉬워라. 아군이 당했습니다. 뭐요? 뭘 왜요?
글츠 때문에라도 일단 뮤토를 해야겠는데, 그죠? 이러면 좀 녹이지 않나, 여기서? 다이브 가자. 이쪽으로 가면 으차 이 녀석아 덩. 이 바보같은 녀석. 넌 손에 좀 오자. 자 큐증강 벌써 돼버렸죠. 6분 30초인데 트런들 인생 끝났죠. 어 수고하세요. 어 루덴이 떠버림 님들아. 이거 신발을 좀 포기하고 루덴을 먼저 갈까요? 이건 못 참잖아. 가자. 근데 도란 팔고 신발 사는 거는 요즘에 도란 밸류가 너무 높아서 뭐 웬만하면 팔면 안 돼 진짜. 뭐 코어 뜨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엔 코어가 떠도 고민될 정... 어? 아 네? 어? 트런들이 저기 가버렸음. 일단 밀게. 야 쏘야 에이스. 일단 민가로 내려가 있는데 저거? 아니 아니 트런들아 너 게임이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렇지 미드 트런들을 해버리면 어떡해. 하기 싫어졌나봐. 어 부었음 민가도 내려가서. 그래 그래 잘 가렴. 그냥 포탑 밀게. 어 그래 그래 민호야 힘내라. 결국 카리스마 민호. 야미. 야 10분에 포보를 먹어버린 빅토르 이거 어떡함. 누가 막음? 나는 모르겠네. 어. 내가 일로 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죠? 어? 야미? 생각 맛있다. 그래, 그래, 그래. 달다. 이거는 텔포 한번 타주자고. 누구야 이거? 트런들인데? 아웃솔이네? 아비? 아 너무 아까운데 저거? 해줘! 어 아이고 Q가 안 써졌냐. 네 야 근데 상대 바텀도 이러면 하기 싫겠다. 아니 어 상체가 이렇게 터져버리냐. 민호는 근데 다 안 좋은데 그거 하나가 좋네. 너 팀원이 좋구나. 이게 말과 그게 다른데? 뭔가 말하는 거는 본인은 잘했는데 팀원이 이제 못해서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팀원은 좋아. 어 그럼 뭐가 먼저 있을까? 난 잘 모르겠다. 힘내. 얘 일단 의지를 잃었음 이 트런들은. 아니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얘 뭐냐? 야 이거 이기려고 하면 너무 양심이 없지 트런들아. 이게 뭐야. 아니 뭐 3일체도 아니고 굶 들어가 놓고 이거 이기려고 하면 빅토르 왜 함. 용차 용차 이 녀석아 죽어줘. 어? 제압되었습니다.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승리. 야 이거 라이엇이 어떻게 알고 또 세 표를 줬냐? 아니요. 아니 민우야 그 네 표였으면 한 표 줬는데 아쉽다 야. 좋았고. 누구요?